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보울 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현대약품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0431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5월 10일 월요일 오후 1시 1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대약품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현대약품은 전무약품 및 기능성 음료 제조, 판매 업체로서 주요 제품으로는 마이녹실이라는 탈모 치료제와 미에로 하이바이라는 식이성 섬유 음료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차트 보시게 되면 1.8% 정도 조금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이날 엄청나게 큰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인데, 이때 약간 급등이 나왔던 이유로는 이제 국내 판권 보유 사전 피임약 FDA 승인을 받고,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시판허가를 받으면서 좀 강세 보였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여태까지 하락했던 만큼 차익실현 매물과 그리고 현재 이 구간대에 가장 많이 쌓여있는 이 구간대 매물대 때문에 어느정도 가장 긴 윗골이 달고 내려왔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수 조정이 오면서, 코스피 지수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 조정이 오면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5월 3일부터 지금 반등 시작해서 지금 5거래일 계속해서 양봉 그려내며 반등 주면서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이때도 5월 3일에도 강세 보였지만, 이때는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은, 현대약품의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적자, 큰 폭의 적자가 나오면서 윗골이 달고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제가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조금 유심히 지켜보자. 왜냐하면은 1분기 때는 신약 개발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매출액에 자금을 사용했고, 그리고 코로나19 이슈도 있었고, 지금 이제 3월달부터 막 신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좀 더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랬듯이 이제 1분기 때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2분기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흑자 전환하면서 조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지수 자체가 강하게 상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1.8%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현대약품의 신제품으로는 이제 청소년 종합 영양제인 스펙타민 프리미엄을 출시했고요. 또한 이제 혈행 개선제 아무타민 정도 출시를 했고, 또한 이제 위장복합 치료제 속시탈 정도 현재 출시를 했고요. 또 이제 4세대 피임약, 사전 피임약 야로즈 정도 지금 현재 출시를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랩클이라는 화장품 또한 론칭을 한 만큼 이렇게 신제품이 많기 때문에 2분기에는 이런 신제품에 따른 실적이 개선되면서 흑자 전환하면서 주가에 큰 영향, 모멘텀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서서히 5거래일 양봉 그려내며 반등 주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6,700원 구간에서 지지 받으면서 반등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수 자체만 조금 강하게 상승 나와준다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며 위쪽에 있는 7,300원대 지지선까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나가는지 이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와 주어야지, 2분기 실적이 나와 주어야지 이 위쪽에 있는 많이 쌓여있는 매물대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좀 더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RSI 지수도 과매도 구간에서 점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7,300원대의 지지선은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현대약품이라는 기업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신제품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해주는 매출과 영업이익과 실적만 나오게 된다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일 수 있기 때문에, 21년도 영업이익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온지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9년도, 18년도까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19년도에 흑자 전환하면서 20년도에 영업이익 늘어나고 21년도에도 신제품 많이 출시한 만큼 영업이익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우상향이 가능한 충분한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기간이 약 4거래일 연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간이 이렇게 많은 양 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양봉 그려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했을 때좀더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처럼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매수를 해 주어야지 좀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고, 오늘도 외국인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따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기관 매수세로 다시 수급 들어올지 조금 지켜보시고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 주는지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매수세 유지를 해 주어야지 계속해서 양봉 그려내며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언제까지 매수세가 지속될지 그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현대약품이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 AP 투자연구소 팀알파 채널에 가셔가지고요. 현대약품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하면서 현대약품이라는 기업에 대해 리뷰를 하면서 영상 남기고 있기 때문에 현대약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 투자연구소 팀알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제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요.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이제 가장 위쪽에 AP 투자 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요.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운데 보시면 초록색으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 추천하는 리스트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어떤 종목들을 추천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5월 7일 날 추천했던 무료 종목 추천들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오늘 5월 10일 날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5월 10일 날 무료 추천 종목도 항상 실시간으로 종목을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혹시라도 이제 무료 추천 종목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7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소장님께서 오전 7시부터, 7시 23분부터, 실시간 리딩 시작하신 모습이고요. 먼저 이제 미 증시부터 시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전 9시가 되면은 이제 종목 추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오전 9시부터 종목 추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종목 추천을 할 때는 하루에 이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사이에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세 종목 추천 들어갔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9시에 들어간 종목은 이제 큐브엔터이고요. 종목 추천을 들어갈 때는 이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추천 들어갔던 종목은 큐브엔터와 이글루 시큐리티 그리고 이구산업 이렇게 세 종목 들어간 모습인데요. 종목 추천에 들어가면 일단 목표가 달성하게 되면은 목표가 달성했다고 리딩 들어가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리딩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한번 추천을 받아보고 싶다 무료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 들어오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언제든 열람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열람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언제든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